상반 변성이 온 영희 씨의 왼쪽 눈은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당황해서 아주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냥. 젊은 시절 운송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바쁘게 살았던 영희 씨는 강도 높은 육체 노동과 강한 자외선을 견뎠는데요. 그러다 지난 2018년 갑작스럽게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를 힘들게 하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안구의 신경조직인 망막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성이 생겨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황반은 신경조직으로 망막 중에서도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시각세포와 시신경의 90%가 황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눈 속의 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황반에 변성이 생길 경우 시야가 구불구불하게 굴곡져 보이는데 시야가 곧지 않아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검은 점이 보여서 시야를 가리고 더 악화되면 실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실명 원인 1위인 황반 변성은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40대 황반 변성 환자도 10년 사이 70%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병원을 찾은 김영희 씨. 3년 전 황반 변성을 진단받고부터 꾸준한 정기검진을 통해 치료 중인데요. 영희 씨는 완치가 힘든 황반 변성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전보다 또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의구심에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예,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 약간은 좀 나아지는 게 네, 느껴지시죠? 네. 근데 아직도 여전히 황반변성 그 병변 자체도 여전히 아직은 좀 커요. 왼쪽 눈에 생긴 황반변성 치료에 집중하던 영희 씨는 눈에 출혈이 생기면서 이중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2년 정도 열심히 치료를 받다 보니 이제 병에 좀 지쳐갈 타이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은 심하게 출혈이 발생이 되었고 그 심한 출혈로 인해서 급격한 시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적극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영희 씨. 집에 오자마자 젊은 시절부터 즐겨하던 당구를 치기 위해 간이 당구대를 설치합니다. 황반변성으로 시야에 문제가 생긴 이후 장시간 외출도 꺼리게 된다는 영희 씨. 최근에는 당구 실력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늘지를 않아요. 아, 왜 안 늘어요? 눈이 나쁘니까 이걸 각을 못 맞춰요. 이게 15도면 15도, 20도면 20도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냥 눈이 나쁘니까 얇게 치는 건 못 치는 거야. 괜히 엉뚱땅땅하게 치고.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당구공을 보면 황반변성 악화와 실명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제 거리가 이 정도 30cm 이 정도에서 되고 가운데 점, 이 중심점 이걸로 네. 해서 양쪽에 그 선이 다 맞아야만이 괜찮은 거예요. 한쪽 눈을 가리고 안 보이는 쪽을 대면은 까만 중심부의 점이 황반변성은 저게 두 칸, 세 칸 정도로 가 있어. 이 점이 작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안 보여. 이게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이 선도 지멋대로 가 있고 그렇게 돼요. 눈이 불편할 때도 그저 안약을 넣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황반변성 진단으로 큰 충격을 받은 영희 씨. 좋아하는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없게 될까 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